그런데 사료 먹던 닭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건드리는 걸까요? 이게 니뿔이라는 건데 이걸 건드리면 이렇게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아하, 말하자면 자동 급속이네요. 양계장이 참 스마트해졌습니다. 아유, 저희 닭들이 마시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. 사람이 마시는 물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습니다. 사람 마시는 물보다 더 깨끗하다고요?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? 확인시켜 드릴게요. 그럼 어디 닭이 먹는 물맛 좀 볼까요? 물맛 보여준다며 계산을 나온 부자랑보. 아니, 물 보여준다며 살은 왜 올라가요? 약수물이라도 뭐 떠주시나요? 가봤습니다. 여기입니다. 어? 여기에 물이 있다고요? 비밀의 문이 열리는 순간! 온통 알 수 없는 기계장치들이 가득합니다. 이게 저희 농장에 자란 정수장치입니다. 정수장치요? 닭에게 물을 주려고 이 엄청난 장치들을 설치했다고요?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? 제일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, 닭들은. 닭은 사료를 못 먹어도 죽진 않아요.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. 건강한 물로 건강하게 닭을 키우는 게 제 성공의 비법입니다. 부자로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, 건강한 물로 닭을 건강하게 키워라. 정수장치는 농장 위치를 선정할 때부터 설계했다고 하는데요. 저희 농장에 쓰고 있는 지하수가 지하 240m 안반수입니다. 한 번도 이 정수 시스템을 거쳐서 닭들한테 매일매일 공급하고 있습니다. 저기 1년에 한 번씩 음용수 기준으로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. 사람이 먹어도 되는 물, 기준이 깐깐하면 할수록 나쁠 게 없겠죠.